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벌써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나 봐. 나도 너무 덥다. 이럴 땐 겨울 나라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맞아. 우리 지난번에 겨울 나라에 가서 거기 친구들이랑 눈싸움 하면서 놀았잖아. 그렇지. 내가 눈을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구 엉덩이에 슉 하고 맞췄는데. 다시 눈싸움 하면 나도 수리 엉덩이에 맞힐 수 있다. 오, 정말이지. 그럼 우리 오늘 겨울 나라에 가서 친구들이랑 또 눈싸움 하면서 놀까? 오늘은 힘들 것 같은데 겨울나라 친구들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겨울나라의 친구들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떡하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얼른 겨울나라에 가서 친구들을 확인해봐야겠어. 자, 그럼 다 같이 겨울나라로 겨울나라로 출발! 아이 참, 얼음아, 우리 어제도 스케이트 탔잖아. 지겨워. 그럼 눈썰매 탈까? 아니면 눈싸움? 그것도 다 어제 한 거잖아. 얼음아, 그러지 말고 우리 우주에 놀러가자. 우리 엄마 말씀이 저기 우주엔 신기하고 재밌는 게 엄청 엄청 많이 있대. 아우, 들어야 있어요. 우주는 멀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아니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점프하면 우주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잘 봐. 하나, 둘, 셋! 야, 떨어진다! 우주에 꼭 가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 도와줘, 과학마법사! 드라이 아이스의 소원이 우주에 가는 거라면 내가 그 소원을 이뤄주도록 하지. 아, 근데 어떤 방법을 써야 우주에 갈 수 있으려나? 아, 맞아! 내가 광나라의 전화장사 만반세! 드라이 아이스 정도야 이렇게 힘차게 던져서 우주로 슝 하고 보낼 수 있지! 에잉? 수리 네가 힘이 세다고? 아, 못 믿나 본데! 이 돌멩이 보이지? 자, 내가 이거를 한 손으로 둘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래. 참, 수리야, 네 힘 말고 과학의 힘을 쓰라. 좋았어, 과학의 힘.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과학의 지식이여, 마법의 힘이여, 나에게 오라! 피커! 스포이! 마법 파워!
그건 음료수 페트병이 아니냐? 맞아. 이 페트병으로 엄청 근사하고 멋진 로켓을 만들어서 거기에 드라이아이스를 태울 거야. 자, 먼저 이 페트병을 잘라줘야 돼. 우리 친구들은 칼을 사용할 때 꼭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알지? 자, 됐어. 뚫려라, 뚫려라, 조심, 조심. 자, 이렇게 다 잘랐으면 다른 페트병이랑 합체! 자, 그리고 여기를 이 테이프로 칭칭 감아줄 거예요. 자, 자, 시작. 야, 됐다. 자, 그리고 짜자잔, 귀여운 탄두. 이 꽃갈 모자를 씌워줄 거야. 요렇게 거기도 테이프로 칭칭 감아줄 거예요. 그다음 로켓에 아주 필요한 날개. 이 날개 세 개를 붙여줄 거야. 이렇게. 히히히. 날개 세 개를 착착착 이렇게 붙이면 페트병 로켓 완성! 예! 우와, 내가 이제 그 로켓을 타는 거야? 응, 내가 널 우주에 꼭 보내줄게. 아, 아참, 드라이아이스는 엄청 차가우니까 꼭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해. 조심해, 조심. 드라이아이스 조심. 들어가, 들어가야지. 조심. 얘들은 야, 야, 됐다. 드라이아이스야, 우리는 얼른 밖으로 나가볼까? 출발! 짜잔! 로켓은 준비가 됐고, 가장 중요한 물! 물도 필요해. 물이 왜 필요하냐면 이 페트병 로켓 안에 콸콸콸 넣어줄 거거든. 자, 친구들, 이때 정말 중요한 이 마개, 이 마개도 꼭 챙겨. 자, 그러면 물을 부어줄게. 자, 그 다음 마개로 꼭 막아서 세워두고. 얘들아, 잘 봐! 와! 성공이다! 로켓이 어떻게 저절로 날아갔지? 과학 선생님, 알려주세요! 수리가 만든 페트병 로켓이 위로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드라이 아이스와 물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딱한 고체 상태인 드라이 아이스가 물을 만나게 되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기체 상태가 되게 돼요. 기체 상태가 페트병 안에 모이게 되면서 점점 뚜껑을 밀어내게 되고, 결국은 뚜껑이 날아가게 되면서 로켓이 위로 발사되는 거랍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는 잘 도착했으려나? 그럼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 야! 과탑! 마법탑! 호이! 호이! 우와, 여기가 우주구나! 진짜 신기하고 멋지다! 어? 저건 달이야, 달! 아, 뜨거워! 우와, 태양은 이렇게 생겼구나! 수리야, 멋진 로켓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팡팡 과학마법사 페트병 로켓 만들기. 페트병 아랫부분을 칼로 조심조심 자른 후 다른 페트병과 합체. 이때 두 페트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운데를 테이프로 붙여야 해. 그리고 탄두를 씌워주는데, 아참, 고무 탄두가 없다면 두꺼운 종이를 잘라 꽃갈 모양으로 만들어서 붙여줘. 마지막으로 날개까지 딱딱딱 붙여주면 멋진 페트병 로켓 완성!
친구들도 로켓을 만들어 안에 드라이아이스와 물을 넣고 하늘 위로 슝슝 빨빨거라옹.